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6월 이후 보유세나 양도세와 같은 세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거래도 끊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 집을 팔지 않는 건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2021년 5월 9일 보도가 됐던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보유세나 양도세와 같은 세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금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특히 종부세겠죠. 그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주택자가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물을 급하게 팔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라고 부르는 추가세율을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각각 10%포인트씩 더해서 과세를 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양도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금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으면서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게 됐고요. 실제로 집을 내놓은 물건들도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들도 호가를 보면 시세 수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아니면 팔지 않을 거야 라고 금액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분명 이 시기에 금매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집을 사야지 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상충되면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래 절벽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향후에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약자죠. 아실 자료를 참고하면서 2021년 5월 9일 기준 현재 전국 아파트 매물은 10일 전보다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제주는 7.7%가 감소했고, 전북은 5.9%, 경북은 4.6%, 인천은 3.4%, 서울은 1.2%, 경기는 1.7% 각각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올해 초 4만 건을 밑돌다가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4월 들어서 4만 8천 건을 넘어섰다가 5월 들어서 4만 6천 건에서 4만 7천 건대로 다시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을 판다고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게 잡아도 두 달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당연히 매물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을 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3월, 4월 달에 매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이 아파트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서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표를 보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면 2020년 12월 달에 7,527건이었다가 2021년 1월 달에 5,776건, 2021년 2월 달에는 3,865건, 2021년 3월 달에는 3,758건,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4월 달,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건으로 봐도 2,198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미 주택 정리를 마친 다주택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이미 증여를 마쳤거나 이미 팔았거나, 물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다시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팔겠다 라고 계획을 잡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유 있게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집을 팔 때까지 보유세 부담은 있겠지만 임대료를 올려가면서 올린 금액으로 보유세를 내면서 버텨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표에서 증여 건수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이고요. 2020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면 9만 1,866건, 2019년도에 6만 4,390건이었으니까 2019년 대비 43%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2021년 3월, 올해 3월 강남구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면 812건, 2월 달에 129건이었으니까 전달 대비했을 때 6.3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증여가 월등히 증가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강남구 아파트 한 채가 낮은 금액대의 아파트 여러 채보다 종부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증여를 선택했다는 건 팔기 아까운 집 남한테 주느니 차라리 내 자녀한테 증여하겠다. 증여세를 내더라도. 왜? 어차피 이 집 나중에 오를 거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면 나중에 상속으로 주는 것보다 지금 증여로 주는 게 절세 효과가 더 크니까. 이렇게 증여를 선택하면서 이미 주택 정리를 마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발 호재나 규제 완화 그리고 대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버티는 경우입니다. 향후에 있을 개발 호재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제 완화 카드, 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리고 대출 부분이 있을 거고,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걸었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기대하고 있겠죠. 거기다가 내년에 있을 대선 효과까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단 보유세는 부담하고 향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파는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무작정 버티시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집값 오를 거니까. 물론 무작정 버티기에는 분명 보유세 부담은 있겠죠. 그런데 그 보유세를 세입자한테 떠넘긴다는 겁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그 올린 금액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면서 버텨가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복잡한 세제 때문에 무서워서 집을 못 파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양도세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그러니까 불분명한 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한 규정들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기다려야 되는데 딱히 답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팔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당이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유권 해석들의 결론을
빨리 내려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집을 팔지 않는 분들이 다 이 생각하고 있죠. 앞으로 집을 가지고 가면서 부담할 그 세금보다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훨씬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팔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돈 많으니까 그냥 많으니까 보유세 내면서 버티는 거겠지 라고 하시겠지만 물론 뭐 정말 보유세를 낼 여력이 없다면 집을 팔겠지만 여유가 있다고 무조건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상승할 그 집값이 보유 기간 동안 부담할 세금보다 더 많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버틴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집을 팔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집값이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버티는 경우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죠. 뭐 1주택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뭐 거주를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것도 집을 버티는 이유 중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런 것도 이제 실소유자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참고해야 할까? 첫 번째는 역시 다주택자는 정부보다 고수구나. 다주택자는 정부의 예상대로 모두가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에서 금수저도 있겠지만 새 살다가 집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시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보유세 부담이 있을 거고 당연히 집을 빨리 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역시 국제화시키고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대세 논리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지금 집을 팔아야 되나요? 집을 사야 되나요?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물어본다면 참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세 논리보다는 본인 자산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다 팔아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 산다고 하지만 나는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세 논리,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야, 뭐 떨어질 거야, 집을 팔아야 돼, 사야 돼 이러한 대세의 어떤 그 조언들은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정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소신 있게 매도 매수를 선택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